이번에 이제 제가 연구실에서 이렇게 만든 것 중에서 아카시아 꽃식초입니다. 아카시아 꽃식초를 생각했던 거는 제가 처음에 유인균 발효를 할 때 유인균이 뭐든지 발효가 되는 걸 보고 아 얘는 꽃초 뭐 뿌리도 하고 줄기도 하고 잎사귀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꽃을 해놓으면 더 잘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. 꽃은 그 자체가 기운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스스로의 기운이 강해서 꽃으로 피어난 거죠. 근데 이제 아카시아 꿀을 제가 식초로 만들면서 꽃도 해보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요. 이게 이제 아카시아 꽃으로 식초를 만든 겁니다. 이렇게 맡아보면은요. 아카시아 꽃향이 어떻게 보면 꿀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꽃향이 가득한 식초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여기 보면은 이거는 좀 특별한 건데요. 이거는 이제 수입 과일로 패션 프루츠라는 건데요. 백향과입니다. 어떤 분이 이제 백향과를 줘가지고 백향과를 가지고 식초를 만드는데 그 식초를 만드니까 백향과 향이 껍질째 만들었더니만 향이 날아가 버렸어요. 근데 이제 식초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백향과 속만 그거 빼가지고요. 제가 이제 완전히 그 원액입니다. 그래서 지금 발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. 어찌 보면 이제 개구리 알처럼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뚜껑을 열어보면은요. 그 향이 굉장히 짙습니다. 이거는 이걸로 아주 짙습니다. 이게 한번 보시죠. 만약에 이게 발효가 되고 식초가 된다면 발효가 잘 이게 지금 현재 발효된 상태인데요. 이제 이걸 식초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이거 자체를 또 우리가 다른 식초하고 섞어서 마시면 얘가 거의 장악을 해버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이거는 아주 예쁜 병이 있어가지고요. 다른 식초하고 이렇게 조화를 좀 뿌려봤습니다. 아름답죠? 자,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거 밤꿀이었는데요. 이게 주문돼서 여기 있던 게 다 팔려버렸는 것 같아요. 없네요. 가져갔네요. 제가 몇 병을 갖다 놨는데 여기 밤꿀에다가 아로니아하고 섞어가지고 밤꿀하고 아로니아 식초를 섞어서 이제 다 만들어서 여기 합체한 그런 식초입니다.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고 뭐든지 제가 된다고 하면서 뭐 해본 게 얼마나 되느냐 지금 여기에 제가 한 만큼 한 거예요. 제가 뭐 한 200가지 했다 이랬는데 그 속에서도 안 된 걸 여러분들이 해오신 것도 여기 있어요. 그래서 소개도 해드리고 했는데요. 쭉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.